삐삐 친구들 오늘은 귀여운 인형집을 만들었는데 인형 집 만들고 소파랑 침대 만들어서 꾸며줬어요. 조그맣게 한번 꾸며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도전해 볼게요. 뿅! 삐삐 친구들 이번에 소파를 만들 건데요. 이때는 6.5, 6.5, 5.5, 5.5 두 장이 필요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요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먼저 접어줘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삼각형으로 접어줘요. 삼각형으로 접어주고 접어준 거를 펴준 다음에 이 가운데로 네 군데를 다 모아줄 거예요. 이렇게 다 모아주면 돼요. 모아서 여기도 모아주고 이렇게 모아줬어요. 모아준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가운데로 접어줄게요. 여기도 가운데로 접어줄게요. 다음 펴줘. 네, 이쪽도 반대쪽도 가운데로 모아줄게요. 이렇게 모아주고 여기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줄게요.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준 거를 펴줘. 펴준 다음에 양쪽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한 번씩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양손을 모아서 한번 눌러주고 또 위에 끼 아래쪽으로 들어오게끔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줘요. 그럼 끝났어요. 여기도 이렇게 모아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작은 사이즈로 한개더 만들어 줄게요. 다시 한번 삼각형으로 접어주고 돌려서 여기도 삼각형으로 접어주고 접어준 다음에 가운데로 이네 군데를 다 모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네 군데를 다 안쪽으로 모아서 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가운데로 넣어주고 이렇게 가운데로 다 넣어줬어요. 넣어준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거를 안쪽으로 접어서 가운데로 접어서 양쪽을 다 접어줬어요. 이렇게 접었어. 그 다음에 펴줘. 펴주고 이 위아래도 또 똑같이 가운데로 다 모아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접었어요. 접은 다음 펴줘. 펴서 위아래를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양쪽을 가운데로 모아서 한 번씩 눌러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위에 있는 거를 내려주면 끝나요. 이렇게 너무 작아서 만들기 힘들다. 빌려주고 여기도 양쪽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안쪽으로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됐어요. 이렇게 사각형 상자 만들었는데 이 상자를 이 안에 이렇게 쑥 넣어주면 끝났어요.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럼 이 안에 거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양쪽에 팔이랑 그다음에 여기 등받이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쉬워요. 남는 종이를 이용해가지고 끼워줄 건데 빨간색으로 해줄까요? 빨간색 색종이를 이용해서 해줄게요. 빨간색 색종이를 이용해서 원래 이 길이보다 요 길이보다 크면 안 되니까 이걸 딱 대보고, 아, 요거보다 좀 작게. 이 길이보다 좀 작게 해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맞춰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맞춰서 손으로 대본 다음에 아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해서 대충 이렇게 잡아서 비슷하게 비슷한 크기로 해서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아서 등에다가 등받이로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등받이 그 다음에 양팔도 꽂아주면 되니까 팔은 두 개가 필요하니까 적당한 길이로 갖게 비슷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말아서 팔 있는 데 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양쪽에 이게 이렇게 짜라란 의자 완성. 의자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제도 완성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구들도 내가 더 만들고 싶으면 서랍장도 만들어줘도 되고 다른 것도 넣어줘도 돼요. 삐삐 친구들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삐삐는 한 이렇게 해서 꾸며줄게요.